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요즘 어떤 종목들이 떠오르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봄철이잖아요. 문득 여행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여행하면 떠오르는 회사 중 하나죠.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점점 완화되면서 엔데믹, 즉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투어와 관련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하나투어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의견은 이겁니다. 글로벌 리오프닝 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레저 업종 중 가장 큰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건데요. 고강부 구조조정도 있었고 SM 면세점, 스타샵 등 17개 자회사를 청산하는 작업도 진행했고 향후 호텔업에 대한 정리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이전 시기에 대비해서 인력도 줄었기 때문에 연간 500억 원 정도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전처럼 영업하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의견, 지금의 출국은 아직까지는 출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행도 주로 50대 이상이 선호하는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하나투어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20대에서 40대가 선호하는 자유여행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 바로 회복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직 지속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재무 상태로 보여져서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신라면, 그 다음에 새우깡 하면 떠오르는 회사. 그렇습니다. 바로 농심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글로벌 소맥, 즉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우려돼 농심의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밀가루는 전체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서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 인상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밀가루 가격이 인상이 되면 역시 농심도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겠죠. 리포트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국내 라면 시장에서의 수익성, 점유율의 하락과 원 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축소를 꼽았고요. 해외 시장 성장률 둔화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S-OIL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타이트한 수급으로 정제 마진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제 마진은 정유사들의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올해 정제 마진 강세는 지속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요. 낮은 글로벌 석유 제품의 재고와 팬데믹 완화로 인한 수요의 회복, 중국 수출 제한에 따른 역내 공급 감소 등입니다. 정유 호황에 따라 연간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배당 기대감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계속해서 네 번째 금융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1분기 원화 대출 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NIM, 즉 순이자 마진이 추가 상승하면서 순이자 이익의 급증세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신한금투의 실적이 다소 부진하고 금리 상승에 따라 비이자 부문의 유가증권 관련익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또 최근 신한금투가 세일인 리스백 방식으로 여의도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각이익이 4천억 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런 일회성인 이익도 감안했을 때 올해 순이익이 5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리포트는 바라보고 있고요. 또 신한지주 이사회가 향후 3개월 동안 장내 매수를 통해서 약 1,5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주주 친화 정책 노력 등의 요소가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해본 종목들 어떠셨나요? 아무리 좋은 전망이 나왔다고 해도 투자는 언제나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종목 스터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이 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